하이원 오셔갖고 저 만나시면은 커피 사드리겠습니다. 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신입사원의 여성 저격수 이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이원 명품 배우 윤시훈입니다. 하이원이 유일한 리조트업을 하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면 밝은 기운을 얻으면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집도 가깝고, 두 번째로 정년보장도 되고, 요런 게 가장 큰 매력으로 다가와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NCS 준비하고, 또 어학성적 준비하고, 공기업이니까 컴퓨터 활용 능력, 한국사 꼭 필수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다 개인적으로 학습을 했고요. 근데 면접 같은 경우는 개인이 준비하는 거랑 같이 모여서 준비하는 거랑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면접은 스터디로 준비했고, 뭐 NCS나 서류 같은 거는 그냥 제가 쓰고 같이 쓰는 친구들 있잖아요. 이렇게 돌려서 한번 첨삭 한번 받아보고 그런 식으로 진행했었습니다. 제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했어요. 진짜로. 다이어트 하면서 하니까 이게 몸무게가 점점 빠지면서 자존감도 올라오고. 그래서 뭐 생활에 활력도 있어 하니까 공부도 잘 되는 거예요. 저만의 비법은 다이어트. 8월 들어와서 한달 정도 이 돈이 모여서 회사의 가치나 비전 같은 걸 공부하는 공통교육 그리고 서비스 정신을 배울 수 있도록 서비스 교육도 받았고, 또 저희 행정 직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지노, 그리고 호텔, 레저 등등 모든 업장을 돌아보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졌고, 현재는 이제 한달한달 해서 각자 다른 부서에서 업무를 좀 체험해보는, 그리고 어떤 부서에 갈지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공기업이다 보면은 좀 수직적이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와보니까 오히려 연차도 좀 자유롭게 쓸수 있고, 뭐좀 그렇게 완전 딱딱한 분위기가 아니더라고요. 공기업에 대한 선입견은 깼다. 뭐 이런 느낌? 이런 느낌 받았습니다. 폐쇄된 지역이잖아요.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재미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와보니까 스키장도 가볼 수 있고 또 워터월드도 가볼 수 있고 호텔도 되게 시설 잘돼 있고 하다 보니까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고 도전해볼 수 있는 곳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디서도 없는 복지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또 요즘 남성분들도 육아휴직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 휴가 휴직 쓰는데 전혀 눈치 안 주시고 여러 리조트 같은 거를 좀싼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거. 유사시설을 좋은 가격에 쓸수 있고 저희 하이원에 맛있는 빵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도 싼 가격에 살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20kg를 빼고 왔는데 여기 와갖고 10kg가 찐 이유가 저희 구내식당이에요. 와, 저희가 메뉴가 A, B가 나뉘어요. 그래서 한식을 선택할 수도 있고 뭐 양식 이런 식으로 나와갖고 파스타 같은 것도 나오고, 오, 장난 아니에요. 아까 말했듯이 리조트 업을 하고 있는 공기업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즐길 거리가 많고 하고 싶어 할수 있는 것도 많고 해볼 것도 많고 그러한 경험을 중요시할 때 여기 하이원 추천합니다. 보통 공기업 생각하면 딱딱한 분위기 많이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런 거 없고 또 관광 그리고 리조트업 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그리고 좋은 기후 많이 받으면서 기분 좋게 오신 손님들, 고객분들 만나면서 일할 수 있는 곳이라서 추천합니다. 취준생분들 그 계속 준비하면서 힘들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회사 쓸때 마지막 면접에서 엄청 떨고 뭐 말도 준비한 것도 제대로 못해서 집에 와서 백앤잎 좀 적셨습니다. 그래도 결과가 딱 보니까 붙었더라고요. 계속 희망 잃지 않고 계속 준비하다 보면은 붙을 수 있습니다. 하이원에 오셔갖고 저 만나시면은 커피 사드리겠습니다. 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